반갑습니다. 최진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아, 저는 마이크가 왜 이렇게 낮지? 아무튼 저는 겨우 턱걸이를 했어요. 네? 뭐가요? 네. 내년이면 제가 30대가 되는데 이렇게 20's Choice에 겨우 참석을 하게 됐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요, 네, 뭐 마음만 20대면 다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니까요. 내년에도 오셔서 즐겨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 네, 최진혁 씨, 네. 그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국가에서에서 네. 그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마음을 다 하셨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실제로 사랑을 해도 그렇게 순애보적인 사랑을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못 맞습니다. 네. 인기 많은 최진혁 씨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신상으로 들어갈까요? 네. 2013 Mnet 20's Choice 20's 드라마 스타 남자 부문 먼저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20's 드라마 스타 남자 부문 오지호. 그 여자 틈이 하나 없어. 이게 얼마나 비슷한 방안데. 이승기. 나라고 이제 신이야. 이종서. 다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어. 그게 친구야. 죽여버리라고. 이진호. 오중한 기억을 모조리 박살 냈고. 조인성. 내가 형 이 손이 죽어도 되잖아. 바람에 네, 발표하겠습니다. 2013 Mnet 20's Choice 20's 드라마 스타 남자 부문 이진욱 씨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이진욱 씨는 TV의 드라마 9에서 시간을 되돌리는 신비한 향의 소유자 박선우 역을 맡아 카리스마 있는 명품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시청자들을 박선우 아리하게 하며 무한 매력을 선보인 이진욱 씨,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이게 그 9에서 쓰였던 그 향초인가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네, 기억이 납니다. 아, 수상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너무 그 트로피가 너무 깜찍하네요. 이런 거라면 평생 간직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마음도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나요 이제?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드라마 스타 여자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